요건 이제 실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 사이사이 보니까 어머나 요 숟가락에 이 기생충들이 덕지덕지 붙은 거 보세요. 와 말이 안 나오네. 요 실치에서 발견된 이 녀석의 정체는 기생충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기생충이. 안녕하세요, 입질의 추억입니다. 한동안의 문의사항을 모아서 여러분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인문철TV 17번째. 이번 주제는요, 대부분 기생충과 관련된 사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중에는 흥미로운 것도 많고 저한테는 굉장히 골치 아픈 풀어야 하는 과제도 많았습니다. 자, 보시기 전에 미리 제가 경고 아닌 경고를 드립니다. 오늘 주제에 유독 징그러운 혐오스러운 사진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임산부를 비롯해서 노약자, 어린이, 그리고 특히 식사하실 분들은 자,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뭐 이거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니까 혐오감이라는 게 좀 감안해 주시고 식사 시간이라면은 조금 나중에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제보를 처음 들었던 게 한 2년인가 3년 전이었는데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확신할 수 없는 정보는 제가 방송으로 내보내지 말자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거의 2년 가까이 묵혀뒀던 주제예요. 어느 정도 높은 확률로 제가 확신을 갖게 되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장고항에서 아버지께서 사오신 실체의 다량의 고래충에 발견돼서 제보 드린다. 첫날엔 투명한 봉투에 담겨있어 가족들과 바로 섭취하여 고래충 여부도 모른 채 잘 먹고 다음날 다시 먹으려고 꺼내보니 아니 글쎄 벽을 타고 올라온 고래충들이 그제서야 발견됐습니다. 심지어 살아있어요. 근데 다행인 건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다같이 생으로 섭취했던 가족들 모두 몸에 이상 증상은 없었네요. 실체가 고래충의 숙주가 되기에는 몸집이 매우 작은데 어떻게 다량의 고래충이 나올 수 있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벽면을 확대해서 보면은 오! 여러분 보이세요? 이거는 누가 봐도 기생충을 닮았네요. 닮기는. 다음 사진. 야, 요거 보세요. 지금 흰색의 지렁이 모양에 앞뒤로 끝이 뾰족한 거.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고래충 같은데요. 자, 이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제 인터넷에 여러분들 실치 기생충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요런 사진들이 나옵니다. 끝이 뾰족하죠? 이거 누가 봐도 고래충입니다. 이것도 저한테 제보가 온 건데 이게 고래충인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누가 봐도 기생충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알 수 있겠죠. 요것도 실체에서 나온 거라고 제보가 왔는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요 다음 사진. 핀셋으로 고래충처럼 생긴 충체를 들었는데 이건 누가 봐도 고래충 같이 보이네요. 요건 이제 실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 사이사이 보니까 어머나 요 숟가락에 이 기생충들이 덕지덕지 붙은 거 보세요. 와 말이 안 나오네. 이런 것들이 실체 섞여 있었는데 우리가 그건 이걸 모르고 이렇게 먹었다. 근데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고래충이고 기생충이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수년 동안 실체를 먹었을 텐데 왜 단 한 번도 실체 먹고 고래충증에 걸려서 복통이 찾아왔느니 급하게 응급실에 가서 내시경으로 해서 이렇게 적출해내지 않았느니 이런 기사가 왜 안 떴을까요? 단 한 건도 뉴스나 신문에 나온 게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실체에서 발견된 이 녀석의 정체는 기생충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기생충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생충은 고래충과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고래충과 연관이 있습니다. 인어교주 해적대에서 앞서 안 그래도 이러한 제보를 받고 샘플을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를 해서 유전자 감식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결과인데 90% 이상의 높은 확률로 고래충과에 속한 기생충으로 이제 판명이 났죠. 학명은 히스테리 실라시움 아동쿰이라고 하는 선충류입니다. 고래충도 종류가 꽤 있어요. 일단은 고래충은 학명으로 아니사키스라고 합니다. 고래충이라는 말은 종숙주가 고래이기 때문이죠. 즉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야 그제야 번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알을 까고 그 알이 고래 똥에 섞여 나가서 바닷속을 한동안 부유하다가 이제 충체가 깨어나겠죠. 동물성 플랑크톤이나 작은 갑각류에 먹히고 그 갑각류는 작은 어류에 먹히고 그 어류는 조금 더 큰 고등어나 갈치에 먹히고 그게 다시 고래에 먹히거나 인간에 먹히는데 이렇게 먹이사슬을 타고 성체로 자라는 동안 1기, 2기, 3기, 4기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즉 우리가 먹었을 때 1기, 2기는 그렇게 위협이 되지 않으나 3기에서 4기 정도 되는 충체는 먹었을 때 위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고래 뱃속에 들어가면 알을 깐다. 자, 그러니까 이제 생산에서 고래충이 알을 깐다. 이건 잘못된 사실이겠죠. 이 아니사키스라는 학명을 보면은 다양한 종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아니사키스 심플렉스. 이 녀석이 굉장히 위험한 녀석입니다.
두 번째로 아니사키스 사이세터리스라는 종이 있고, 세 번째는 슈도테라노바. 이 녀석은 지금 보시는 사진 젓갈색이 약간 지렁이가 생겼는데 씨알도 크고요. 요거는 아니사키스 과에 속하긴 하나 우리 국명으로는 물개 회충이라고 합니다. 즉 물개나 물범이나 뭐 바다 사자 같이 해양 포유류에 서식하는 녀석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니사키스 심플렉스라는 녀석인데, 이 녀석도 또 들어가다 보면은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아니사키스 심플렉스. 이거 아주 악독한 녀석입니다. 두 번째가 아니사키스 심플렉스 센서 스트릭토라고 해서 이걸 이제 줄여서 아니사키스 심플렉스 SS라고 하는데, 이 녀석 또한 조심해야 할 녀석이고, 세 번째가 아니사키스 페그레피. 비교적 순딩인데 그래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유전자 감식을 해서 나왔더니 결과는 아니사키스가 안 붙네요. 히스테리 실라시우마둥쿰이라고 하는 흉체인데, 이게 뭐냐면은 앞서 제가 얘기했던 요 고래일충 종류는요 모두 아니사키스과 아니사키스 속에 속한 아니사키스들, 과가 제일 상위 카테고리고 그 다음에 속이잖아요. 근데 이 녀석은요 아니사키스 과에 속하긴 한데 아니사키스 속에 속하지 않아요. 히스테리 실라시움 속에 속한 히스테리 실라시움 아둥쿰이라고 하는 흉체입니다. 고래충의 사촌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조금 더 찾아보니까 비병원성 선충류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크게 해악을 주지 않는 거라고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이게 왜 해악을 주지 않냐, 여기서 논문도 찾아봤는데 고래충 종류별로 단백질 분해 효소를 포함한 가수 분해 효소 활성화 관련된 뭐 이런 논문이 좀 있습니다. 기생충, 그러니까 고래충마다 생선 살에 보통 이제 숙주가 죽으면 얘들이 내장에다가 이제 일정 시간 지나면 살로 파고드는데, 그 살로 파고드는 능력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로 파고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생선도 기본적으로는 방어벽이 있어요. 이 방어 물질을 깨뜨리고 파고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종류마다 단백질 분해 효소의 성분이 다르고 가수 분해 효소의 활성화가 다르다 보니까 어떤 녀석은 정말로 잘 파고드는데 어떤 녀석은 잘 파고들지 못하고 이런 게 있겠죠. 이제 히스테리 실라시움 같은 경우는 위벽의 방어 물질을 깨뜨려서 파고드는 그 능력이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추렁컨대 아직까지 탈이 났다는 그 뉴스나 그 사례가 없다는 걸 봐서는 우리 몸에 해악을 끼치지 않고 그냥 위산에 녹아서 단백질이 되었다 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겠네요. 충남 오천안 쪽에 멸치잡이 하시는 분께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기본적으로 실치를 잡을 때는 실치가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의 굉장히 촘촘한 그물을 씁니다. 당연하겠죠. 해양에 이렇게 부유하는 온갖 것들이 다 딸려 잡혀요. 또 물고기들도 같이 잡힙니다. 물고기 항문으로 빠져나온 기생충이 있을 수 있겠고 그런 것들이 섞일 수가 있어요, 일부. 근데 저는 실치를 먹으면서 이런 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흔하게 있는 건 아니고 어떤 날에 특정 그물질에 들어왔을 때 소량 포함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실체를 드시는 사람들의 눈에 발견이 돼서 이런 제보들이 들어온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실체라고 해서 항상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다음입니다. 낙지에서 기생충이 나왔다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영상 한번 보실까요? 이거 누가 봐도 기생충이죠. 움직임도 기생충이고 고래충이라고 하기에는 길이가 굉장히 길고 가느다랐습니다. 그래서 선충류인 거는 맞는데 고래충 과나 속에 속한 선충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학명을 특정해서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요 낙지에서 기생충이 발견됐다라는 요 뉴스가 한번 뜬 적이 있었어요. 자, 이 낙지볶음으로 보이는 음식인데 하얗게 실가닥 같은 게 많이 보여서 이게 이제 이마트 측에서 판매한 건데 이마트에서는 이것도 수컷의 정서라고 해명을 했네요. 정말 이거 모르시는 분들 보면 영락없이 와, 이 기생충이라고 오해할 만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보여드린 것은 확실히 기생충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음식에 나온 것은 낙지의 정서로 보이네요. 일본에서도 이와 비슷한 질문이 있었어요. 문어를 가지고 오면 이렇게 길다는 것을 내뿜는다. 근데 이게 혹시 뭐 아니사키스일까?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어요. 대부분 답변이 오답이 많았습니다. 아니사키스 같다 뭐 이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정서 같습니다. 낙지는 이제 서해쪽에 서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많이 취급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문어를 비롯해서 서양 문어 종류가 여럿이 있는데 다 비슷비슷합니다. 정서가 굉장히 길고 지금 보시는 이 사진 보세요. 이거는 이제 동해 쪽에서 서식하는 대형 티문어, 대문어 정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청나게 길고 커다란데 그러면 서양 문어 종류로 하시는 낙지는 대충 이제 예상이 되겠죠. 정서, 즉 정자인데 요 맨 위에 타코 정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타코 종류의 정자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 그림이 나와 있죠. 끝을 보면은 약간 뭉툭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정자랑 좀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그 마트에서 판매됐던 이 낙지 잘 보면은 예, 좀 뭉툭합니다. 끝이 약간 요거는 확실히 정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보여드렸던 요 낙지 동영상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도 나오는데 낙지 기생충 치면 나오거든요. 정서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요거는 확실히 선충류인데 고래충보다 훨씬 가느다랗고 길다랗습니다. 현재 국내 자료도 없고 일본 쪽 자료를 찾아봐도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기생충은 어떤 해를 끼칠지도 모르겠고 종류도 특정이 되지 않아서 현재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만약에 아시는 분이 계시면 학명을 특정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인트는 그겁니다. 낙지는 기생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종소를 기생충으로 오인되기도 한다 라는 것이죠. 자, 지금 나오는 이 화면 한번 보십시오. 와, 이거 뭡니까 도대체? 이거 황새치같이 대형 등푸른 생선에서 나온 기생충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심아아지 일본산 양식을 구입해서 회떠먹으려고 하는 와중에 기생충이 비슷한 게 나와서 문의드린다. 심아아지는요 우리나라 말로는 흑점주의 전갱이, 시장에서 흔히 이제 줄무늬 전갱이라고 하죠. 양식인데 기생충이 나왔다고 하네요. 근육 속에서 빨간 덩어리가 나오네요. 그런데 이걸 뽑아냈는데 이게 길탈한 선충류도 아니고 벌레도 아니고 뭐죠? 혹시 뭐 종양 덩어리인가요? 이 녀석의 이름은 히루디넬라라고 하는 기생충인데 이렇게 보면 약간 개불의 사촌 같기도 하고 근데 피를 엄청 많이 먹은 곳에서 피비린내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제보해 주신 것은 모양은 비슷한데 굉장히 작습니다. 다 크면 이렇게 커지는 건지 아니면 원래 소형종이 따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히루디넬라 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황새치를 비롯해서 주로 이제 등푸른 생선에 많이 기생을 합니다. 다음입니다. 생태를 사서 탕을 끓였는데 이 기생충 같은 것들이 막 나오네요. 기생충은 끓이면 죽는다고 들었는데 너무 많이 나와서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것들이 기생충이 맞나요? 끓였으니 그냥 먹어도 되는 건가요? 어이구야, 이거 뭐 하얗게 뭐 촘촘히 박혀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살이 밖에서 삐져나온 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요 살이며 껍질이며 묻어있습니다. 기생충은 일단 맞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바로 니베리니아라고 하는 기생충, 우리말로는 니베린 촌충이라고 합니다. 이 녀석은요 최종 숙주가 악사, 그러니까 상어 종류인데 중간 숙주로는 주로 오징어 껍질과 그 살 사이에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꼬물꼬물거리죠. 근데 이게 생태, 명태도 꽤 있습니다. 두 번째 후보는 텐타클라리아라고 하는 녀석인데 이게 국명으로는 가다랑어 하상충. 결론적으로는 우리 몸속에 들어갔을 때 기생을 하지 못하고 그냥 위산에 녹아서 단백질 덩어리밖에 안 됩니다. 우리 몸에 해악을 주지 않고요. 다만 혐오감을 줄 수 있다. 둘 다 지금 더듬이가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이 니베린 촌충은 명태에 많이 자리하거든요. 그래서 니베린 촌충이 아닌가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자주 제보가 오는 것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럭을 손질하다가 사진과 같은 노란 물질 같은 게 나왔어요. 근데 걸레쳐도 모른다고 하고 노란색이 나온 이 우럭 3마리는 다 폐기 처분을 했는데 이거 먹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자, 두 번째 문의, 이것도 똑같은 건데요. 참돔인데 포로 뜨니까 약간 노랗게 된 게 나와요. 제주 앞바다에서 잡힌 참돔에서 아주 많이 발견된 것이다. 뭐 이게 오염 때문에 그런 건지 북어 불린 것 마냥 결대로 뭉개진다고 하네요. 화를 약간 뭉개버리는 그런 기생충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약간 노랗게 물방울처럼 되어 있는 게 보이고 끈 형태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네요. 공통점은 노랗다. 이 기생충의 이름은 디디모조이드라고 합니다. 활동성이 높은 해유어류, 등푸른 생선이죠. 방어나 부실이나 제빵어, 고등어, 그리고 가끔 이렇게 참돔이나 우럭 같은 흰살 생선의 근육에 노란색 물집이나 끈 형태로 자리 잡고 있고요. 요거는 생식을 하면은 배탈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회로 드시지 말고 익혀 드시거나 너무 많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면은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많이 들어온 제보 중에 하나가 열기 회 뜨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인데 회 속에 뭔가 이렇게 박혀 있다. 칼끝으로 누르면 톡 터지는 노란 액체가 나온다. 어우, 뭐죠? 예. 약간 노란색 알갱이 같은 게 막 박혀 있네요. 약간 현미 쌀 같이 생긴 건데 어우, 이건 뭐 살이 좀 오염되어 있죠. 이런 것들에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릴리아 트레마라고 하는 기생충입니다. 릴리아 트레마가 종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이걸로는 어떤 종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릴리아 트레마 류라고 할게요. 종숙주는 가마오지, 이 조류인데 조류의 이 배설물을 통해서 알이 바다로 나갑니다. 그러면은 먹이사슬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열기라든지 우럭이라든지 흰살 생선에 많이 분포를 하게 돼요. 이 종류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결국에는 멜라닌 색소 침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거를 답변 어떻게 들었냐면 점액포자충이라고 답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점액포자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얀 지방종 같이 생긴 게 박혀있는데 이것도 드시면은 배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식은 그만입니다. 다시 보니까 이 점액포자충이라고 하기에는 색깔에 침착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피낭유충이라고 말합니다. 기생충의 한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피낭을 형성해서 성체로 가는 그 변태 과정을 거친 애들이 피낭유충이라고 통틀어서 말하는 거거든요. 얘도 그런 류의 하나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폐기 처분이 답이다. 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 기생충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흥미는 있지만 징그럽잖아요. 혐오스럽고. 네, 끝나기 전에 잠시 눈 정화라고 안구 정화용 사진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찍은 사진. 이 사진은 저희 PD님. 아, 죄송합니다. 안구 정화가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트레이더스에서 광어 필레에서 사서 해뜨려고 봤더니 아니 광어 살이 꾸물꾸물 움직이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와! 살이 움직여. 야, 혹시 살 속에 기생충이? 예, 이건 기생충이 아니죠. 이건 너무너무 신선해서 신경 신호가 아직 남아있어서 그런 거지 살아있는 건 아니고 저러다가 몇 분 정도 지나면은 잠잠해지겠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산물을 이용하면서 불편함이라든지 뭐 궁금증이든 클레임 상황이든 뭐든 다 좋습니다. 아래 메일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고 그리고 개 중에는 몇 개 선정해서 제가 이렇게 입문저TV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